건 현실이야! 면접은 어떠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예. 면접을 특이한 곳에서 보네요. 그래서 불만인가? 아니, 아닙니다. 그렇겠지. 불만을 가질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수입니다. 알아.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면접은 지금부터니까. 난 뭐 자네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 제 이력서가요? 그 뭐랄까 그 뭐가 막 떠올라. 낙동강 알지? 낙동강이요? 낙동강. 낙동강 오리알처럼 동동 그냥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스펙, 학력 뭐 이런 건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응?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그럼 칭찬인가요? 칭찬으로 들리나 봐.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나? 더운가? 아, 아닙니다. 올라올 때 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나 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기다리면 많이 늦을 것 같아서 계단으로 막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네 결국 늦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죄송한 게 많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오는 저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아니 그게 그래 뭐 어쨌든 난 자네가 마음에 들어. 그럼 늦는 거 말고 잘하는 게 뭔가? 저는 성실히 모든 일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각을 하고는 그건 말 되네, 응?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길거리 나가봐. 사연 있고 사정 있고 다 그런 거지. 제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지? 예. 의지라. 의지. 그럼 1층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든가 계단으로. 네? 싫어 말고 대단한 의지야 의지. 아니 아닙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갔다가 안 오셔도 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뭐야? 다시 왔네? 이게 저의 의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예? 너 아까 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기회? 기회? 여기 어때? 여기 옥상 말이십니까? 여기 참 이상한 곳이? 예? 어제 여기서 누가 죽었어? 면접 보다가.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죽은 거지. 어쨌든 휴. 그 청년도 거기 서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다시 서 있는 것 같네. 처음에는 놀랐었어. 뭐 밑에서는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었겠지. 근데 잘 들리진 않더라고. 그런데 재밌었어. 재미요? 난 미안하네. 딱 네 글자. 딱 네 글자만 얘기했는데 죽었어. 확 죽어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어제 처음 알았잖아. 자네는 어떤가? 어떤 것이? 재밌나? 아님 무섭나? 또 아님 일자리가 탐나나? 저는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 이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심히 지치지 않는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정신력으로 모두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행 말하지만 언행 일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저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으로 삼으며 실망시켜드리지 어떤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던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을 지켜내겠습니다. 항상 지켜내겠습니다.